친일인명 사전에 이제 올라간 인물인데, 제가 왜 치병덕을 왜 얘기하냐면은, 아, 높은 자리에 무능한 사람이 올라가면 나라가 망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최병덕이에요. 그 30대에 지금은 없는 우리나라 육해공 총사령관이 됩니다. 육군 사령관을 거쳐서 1950년에 육해공 총사령관이 돼요. 근데 이 최병덕이, 제가 무능한 사람이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최병덕이 역사의 원죄를 짓는데, 1945년에, 이제 최병덕도 육사 출신입니다. 근데 왜 국가공인 친일파가 안 됐냐면은, 당시에 여러분, 가장 육군에서 군인들 중에 가장 신식 군대가 어디였어요, 여러분? 병과로 따지면? 포병이었어요, 포병. 그 포병, 병기과 출신이라, 일제강점기 시에 일본 육사를 나와가지고 경기도 부천에 있는 병기창에서 여러분 사령관을 맡는데, 그래서 이제 직접 전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공인 친일파는 안 됐어요. 근데 해방 후에 그 포병장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영전을 거듭해서 군사영화학교를 나와가지고 영전을 거듭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군의 중추적인 역할로 올라가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총애를 했어요. 그래서 이른 나이에 막 육군 소장 별을 달고, 그리고 육군 전체 통합사령관이 되고, 육해공 나중에 통합사령관이 되는데 가장 군부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948년 남한 단독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북한에서 단독정부가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그런 소모적인 전선에서의 움직임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6월 달에 그 극심한 운동이 막 전초적인 움직임이 더 심해지는데, 최병덕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용산에서 당시 우리나라 이제 그 군사 회의를 하는데, 최병덕이 자신을 해. 북한 놈들 안 넘어온다. 넘어와도 이놈들 다 박살내가지고 여러분 북한 가서 평양 가서 밥 먹을 거라고 막 얘기하는 그런 정말 가소로운 소리래요.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날 여러분 북한에서 남침을 했을 때, 기습적인 남침을 했을 때 허둥지둥 대다가 아무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하고 있어. 물론 일요일이긴 했는데 이렇지.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여러분 역사에 가장 과오를 저지르니, 1950년 6월 27일 날 밤과 아침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국민들에게 여러분 라디오 방송을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안심하십시오. 응? 우리가 잘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께서는 어디에 계셨어요? 이미 대전에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6월 28일 날그 새벽에, 27일 밤에 이 방송이 나오고 나서 28일로 넘어간 여러분 그 새벽에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북쪽에서, 당신 서울이 여러분 다 어디였어요? 강북이었어요. 저 너머가 다 서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 여기군요. 저기 너만 지금 강남이구나.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강남이 개발 안 됐으니까 다 서울이, 여러분 사대문 아닌 서울이었단 말이에요. 그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한강 철교 인도교를 건너면서 남쪽으로 피난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밤에. 근데 1928년 그 밤에 새벽에 그 한강 철교 인도교를 폭파시킨 사람이 있었으니, 북한군이 내려온다고 폭파시킨 사람이 있었으니, 여러분 누구예요? 최병덕이에요. 현장에서 500여 명이 죽습니다. 폭사해서 죽어요. 그리고 행방불명된 사람은 얼마인지 몰라요. 그 다리, 여러분, 한강 철교가 폭파돼서 저기서 여러분 수백 명의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만 명이 서울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무기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군인들이. 그래서 이 수백 명의 국민들이 죽어나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육해군 통합사령관이던 최병덕이 경남지부 사령관으로 강등됐어요. 소위 말하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래서 여러분 최병덕이 어떻게 됐어요? 7월 달에 경남 하동에서 북한군이 내려오는 걸 막다가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근데 이건 약간, 이건, 이런 말하면 또 어디 가서 욕먹을 텐데, 비사인데.